그리고 지금 차량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조금 늦게 오셔갖고 지금 저 이제 그 인사모 임원진 분들 사이에 앉아 계신데 인사모 회원이 아니시고 저 교수님이십니다. 차량 담당하시는 박래우 교수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인사를 받으셨으라고 봅니다.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동부화재가 됐네요. 한국자동차 보험 주식회사에 부장으로 있을 때가 3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손해사정인 자격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오래됐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뭐 연결은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합격하신 큰 성과 얻으신 거, 많은 분과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의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게 또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와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의 선배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걸좀 다양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험 쪽.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격 그쪽에도 충분한 어떤 달인 입장이 되시는 건 바람직합니다만은 다방면으로 음악이면 음악 또 어떠한 인문이면 인문학 이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대민 관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마다 전부 각자 다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격에 대한 달인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다방면의 어떤 지식을 갖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또각 분야의 사람들 사귀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축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